내년 해운년하고 합의가 들어가지고 잘 풀리고 몇 년 만에 찾아온 좋은 기운을 갖고. 닭띠 운세 먼저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. 2021년 신축년에 선생님이 좀 좋은 띠로 이 닭띠를 또 뽑아오셨잖아요. 전체적인 운세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은. 신축년에는 좋은 애를 만났어요. 근데 닭띠가 어떻게 보면 신축년은 삼재띠 중 하나잖아요. 삼재면서도 좋아. 그러면은 제가 닭띠분들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. 첫 번째 29세 되시는 닭띠분들. 삼재면서 합의가 들어가지고 내년 해운년하고 합의가 들어가지고 잘 풀리고 몇 년 만에 찾아온 좋은 기운을 갖고. 있다. 예.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 취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결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일은 뭐든지 풀리는 해운년이에요. 그러면 29세 분들은 다 좋고 그 다음 41세. 41세는 더 좋아. 41세는 또 더 좋아요? 예.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앉아있을 새가 없어. 그럼 41세 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사업을 자기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 아유 무조건 해야지. 그러면서도 삼재니까 조심해야 돼. 낙상사고나 뭐 부닥치는 사고. 그 다음 이제 53세. 53세도 41세 같이 좋아요.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는 삼재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닭띠 보면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. 삼재니까 조심해서 나가라. 이거에 낙상사고를 주의해라. 그다음 이제 65세 되시는 우리 닭띠분들이에요. 65세도 지금 몇 년 만에 좋은 해를 만난 거예요. 움직이고 싶은 해운년이에요. 무조건. 누구 때문에 뭐 속을 썼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. 삼재는 들은 거를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. 삼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삼재풀이 하는 데 가가지고 삼재를 풀으라고 해야 돼. 삼재가 걸린 사람들. 이게 아무리 좋은 운세여도 삼재가 껴있으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더 많고 그런 거예요. 날삼재인데 삼재를 조심해서 넘어가야지. 내 운은 좋은 운을 타고 신축년을 잘 만났어요. 지금까지 힘든 해운년인데 신축년을 만났으니까 좋지만 삼재는 풀고 살아야 돼. 삼재만 좀 풀고 가면은 닭띠분들은 괜찮다. 알겠습니다. 풀어야 된다. 선생님한테 오면 좀 풀어주실 수도 있나요? 그거야 이제 맞는 데 가가지고 가까운 데 맞는 데 가서 풀어도 돼. 아 그래? 꼭 선생님한테 안 가도 돼요? 네. 선생님한테 가야죠. 아니야. 금방 해. 가까운 데서 풀면 돼.